이 그래프가 엘카멘의 J커브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노란색 공간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데스밸리인데요. 만약에 저 데스밸리를 넘어서면 무조건 100% 합격합니다. 그런데 저 데스밸리를 넘기 위해서는 저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저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이커브의 형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데스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손익분기점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정말 삽질을 하게 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저 데스밸리를 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루틴을 짜십시오. 두 번째, 측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엘카멘 J커브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J커브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스타트업, 즉 창업할 때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는 과정과 기술사 합격하는 과정이 거의 유사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는 아이템은 있는데 제품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를 받으면서 계속 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매출이 올라가면서 손익분기점을 거쳐서 이윤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이 투자되는 이 구간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밸리 오브 데스, 데스밸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기술사를 딸 때도 처음에 기술사를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칩니다. 그런데 기술사 합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이만큼이 될지, 요만큼이 될지, 이만큼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구간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또한 가지는 단기 합격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이커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이커브는 반드시 J 형태를 비례해서 움직여요.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데스밸리를 작게 가져가면 J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요. 데스밸리를 크게 가져가면 데이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데스밸리를 더 크게 가져가면 제이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획득물은 데스밸리의 곡선에 비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단기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곡선이 이렇게 갈 가능성은 0%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Nope. 그러니까 만약에 단기 합격을 하고 공부를 중단하면 요 곡선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단기 합격 자체가 나쁘다고 말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기 합격을 하고 공부를 중단하면 이 곡선이 생기는데 만약에 운이 좋게 단기 합격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더 기술사를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해서 하나가 더 따고 한번더더 따고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데스밸리가 이런 형태로 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기술사 다른 거는 하기가 싫은데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도 이런 형태로 그 생산적인 활동이 계속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이제 J커브가 진행이 되는데 저를 기준으로 보면요. 분명히 어떤 점까지 와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손익 분기점이라는 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기술사를 합격을 해도 이 손익분기점이 무언지를 모르면 합격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게 없으면 손익분기점 없이 J커브가 이런 형태로 가요. 예를 들어서 기술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월급이 올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가겠죠. 근데 월급조차도 오르지 않고 이직도 하지 않으면 이런 형태로 그냥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데스밸리에서 기술 역량이 엄청나게 축적이 되었다면 이
축적된 역량만으로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 이런 형태로 손익분기점이 생기고 계속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J커브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제가 기술사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운동, 명상, 독서를 병행하면서 계속 지속하고 있는 이 J커브 과정이에요. 여기에서 플러스로 제가 기술사 합격하기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유튜브 채널도 지금 J커브를 이런 형태로 그리고 있어요. 전 이걸 언제까지 그릴 거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2025년까지 계속 그릴 겁니다. 현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J커브는 각각의 단계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계속 만들어져요. 기술사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커먼과 크래스101에서 크리에이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기술사 멘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J커브는 이런 형태로 계속 데스밸리를 계속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무언가 하니까요. 근데 이게 언젠가는 전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 J커브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시면 합격을 하고 나서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개념이 없어집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J커브는 반드시 J형태가 유지가 되면서 올라간다. 두 번째, 데스밸리를 거치지 않고 J커브를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세 번째, 손익분기점이 뭔지 모르고 무언가를 만들면 J커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길게 늘어질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J커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이 J커브가 아름답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 데스밸리를 버티기가 쉬워집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버티는 사람이 있고요. 데스밸리를 확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데스밸리를 확장하는 사례는 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쿠팡입니다. 쿠팡은 조 단위로 손해는 나는데 물류센터는 계속 지어요. 인성 문제 있어? 이건 짓는 것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도 계속 늘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미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에서 미친 듯이 물류센터를 지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기술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데스밸리를 거쳐서 확장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주변에 기술사 두 개, 세 개 따시는 분들이 이 데스밸리를 확장한 사례고요. 이번에 이제 제 커뮤니티에서 소개했던 최기원님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토목 기술사를 한번 따셨고요. 거기에서 이제 데스밸리를 한번 거쳐서 124회 때 토질 및 기초 기술사를 한번 더 따셨는데요. 이 최기원님께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저 시간 관리예요. 제가 지금부터 이 루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해야 되는 투두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게 4개예요. 하루에 꼭 하고 싶은 게 운동 30분, 명상 30분, 독서 30분, 글쓰기 1시간을 하고 싶어요. 이걸 매일 하고 싶은데 이걸 하려니까 어느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면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루틴인데요. 제 루틴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5시 20분에 일어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시간 오프를 켜고 출첵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가 플레이리스트를 누릅니다. 그 동영상에 나오는 대로 필라테스 10분하고 요가 10분하고 스러스트 15회 3세트를 그냥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샤워를 마치고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출근을 하거든요. 출근을 하고 나서 11시 반에 점심 먹기 전에 독서를 한 30분 하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면 집에 와서 글쓰기를 1시간을 하고 10시에 자요. 이게 제 하루 루틴입니다. 그러면 기술사 공부할 때도 똑같은 루틴이 있었어요. 루틴이 왜 중요하냐면 몇 시에 무엇을 하는지 정해놓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뭘 할지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 시간에 뭘 할지를 고민하게 되면 이게 점점 늘어집니다. 그러면 제가 기술사 할 때도
명확하게 구간별로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출퇴근할 때는 무조건 복습을 했고요. 점심시간에는 그냥 모의고사를 쳤고요. 저녁하고 주말에는 소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했던 행위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행위도 지속하기가 힘들거든요. 이걸 지속하게 하는데 정말 쇠사슬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측정과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전에 저는 이제 측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많이 느끼는 게이 측정한 걸 기록하지 않으면 측정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기술사를 할때 열공시간 어플을 써서 저런 식으로 공부 시간을 일일이 다 측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 공부 시간 측정한 걸 그냥 달력에다 적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달력에다가 공부 시간을 적었어요. 그리고 했는 날과 안 했는 날을 표시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옛날에 제가 형광펜으로 칠할 때는 잘못 느꼈는데요. 요새는 기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형광펜으로 칠하지는 않고 열공시간 저것만 쓰거든요. 그런데 저 측정만 하게 되니까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측정이 안 되다 보니 시간은 측정이 되는데 날짜별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저 엘카더 멘탈리스트라고 하는 엑셀입니다. 저걸 처음엔 재미로 만들었는데 재미로 만든 것 치고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가, 명상, 독서, 글쓰기, 이걸 이제 항목으로 정해서 배점을 줬거든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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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만약에 저걸 하루에 다 하게 되면 플러스 50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걸 안 한다? 마이너스 50점이 되겠죠. 그런데 저걸 만약에 등속으로 하게 되면 오늘도 50점, 내일도 50점, 일주일이 지나도 50점이잖아요. 그런데 저걸 가속으로 하게 되면 첫째 날에 50점, 둘째 날에 100점, 만약에 저걸 10일 연속하게 된다? 500점을 하루에 득점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10일 연속 안 하게 되면 마이너스 500점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연속으로 하거나 연속으로 하지 않으면 치명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걸 했을 때 무언가 목표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7월 1일 첫날에 70kg, 결과적으로 제 몸무게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목표치로 잡은 게 바로 저 100만입니다. 저거를 채우는 걸 목표로 시작을 했더니 7월 13일 만든 날 이후부터 안한 날이 거의 사라져요. 거의 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목표가 뚜렷하면 무언가를 지속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때 정말 극심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를 지속하고 싶으면 목표를 정하고 루틴을 정하고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는 체계가 계속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저 그래프와 접목을 했을 때 데스밸리를 극복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저게 극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 죽음의 계곡을 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단계까지 가게 돼요. 그 단계가 되면 첫 번째 관문인 기술사는 거의 무조건 합격하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기술사가 될 당신과 함께합니다.